상의도 크롭하게 나와서 저랑 체형이 비슷한 분들은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데일리 룸입니다. 요즘 맑은 하늘이랑 선선한 날씨 보면 정말 가을이 온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에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어반스터퍼의 제품으로 다양한 코디 준비해봤어요. 바지핏이 맛있어서 제가 평소에도 많이 착용하는 브랜드인데 상의도 크롭하게 나와서 저랑 체형이 비슷한 분들은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제 사비로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이 후드티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추첨을 통해 세 분께 보내드릴게요.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프로젝트 플로넷 니트 M사이즈입니다. 두 가지 컬러 중에 다크 올리브 컬러로 입어줬어요. 캐주얼한 무드에 라바나염 그래픽이 특징이고요. 여유로운 오버사이즈 핏으로 편하게 입기 좋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가을에는 이런 올리브나 카키 컬러의 니트는 꼭 입어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가을이랑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컬러감이 포인트가 돼서 단품으로 입어줘도 좋지만 저는 셔츠 코디를 좋아하니까 빈티지한 무드에 체크셔츠로 레이어드 해줬습니다. 총기장이 M사이즈 기둔 69cm여서 레이어드 코디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도 좋더라고요. 두 번째 제품은 카펜터 롱 벌룬 팬츠 라지 사이즈입니다. 두 가지 컬러 중에 좀 더 가을 느낌 나는 베이지 컬러를 선택해줬어요. 10수 코튼 원단을 사용해서 탄탄함이 느껴지는 두께감으로 겨울까지 착용하기 좋고요. 은근한 포인트가 되면서 활동성까지 챙겨준 투터프 디테일과 사이드 해머 루프 카펜터 디테일이 특징입니다. 하프밴딩으로 좀 더 편하게 착용이 가능하고요. 제가 어반스터퍼의 바지를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시그니처 벌룬핏 때문인데요. 별다른 디테일이 없어도 사실 이 핏 하나만으로 코디가 좀 더 맛있어지거든요. 좀 더 여유로운 핏감을 위해서 라지 사이즈를 선택해서 허리는 살짝 크지만 이런 캐주얼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핏이라 딱 좋았어요. 이렇게 입으니까 뭔가 핀터레스트 감성이 느껴지는데 가을에 잘 어울리는 올리브와 베이지 컬러 조합에 브라운 계열이 정말 잘 어울려서 가방과 로퍼로 코디를 완성해줬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DIL 후디 M 사이즈입니다. 차콜과 다크 브라운 두 컬러 다 입어봤어요. 적당히 무게감이 있는 헤비 프렌치 테리 원단을 사용해서 탄탄함을 느낄 수 있고요. 갈라삼봉 봉제로 견고하면서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줬어요. 저는 빈티지한 무드의 라바나염 디테일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밑단의 시보리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서 총장은 69cm지만 좀 더 크롭하게 연출이 가능해서 레이어드 코디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전후면의 프린팅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백팩 같은 것보다는 이런 작은 미니백이랑 매주면 캐주얼하면서 잘 어울리더라고요. 일단 이 제품은 처음 해보고 프린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커플티로 입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크 브라운까지 같이 입어봤는데 아 물론 저는 커플이 없어서 못 입지만 저 대신 좀 입어주세요. 차콜 컬러도 예뻤는데 이 컬러는 좀 더 가을 감성에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 후드티도 어반스터프만의 시그니처 벌룬핏을 적용해서 실루엣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과하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후드티나 맨투맨 하나 걸치고 싶다면 이렇게 핏이 맛있는 제품을 선택해줘야 합니다. 아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제가 머리 사이즈가 있는 편인데 후드가 넉넉해서 좋더라고요. 네 번째 제품은 논페이드 카고 벌룬 팬츠 라지 사이즈입니다. 이염이나 변형이 없는 원단을 사용한 데님으로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어요. 오늘 소개드리는 바지 모두 하프밴딩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고요. 시그니처 벌룬 핏에 사이드 카고 포켓 디테일까지 더해줘서 포인트까지 확실히 챙겨줬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도 예쁜데 옆에서 포켓까지 보이는 이 와이드 핏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블랙 컬러라서 여기저기 활용도도 좋을 것 같고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상하이 핏이 진짜 맛돌이네요. 제가 평소에 후드티를 그렇게 자주 입는 편은 아닌데 이건 후드티에 바지 하나만 입어줘도 코디 맛이 확실히 살아서 손이 자주 갈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제품은 빈티지 워시드 럭색입니다. 요즘은 빈티지한 무드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가방은 하나쯤 있으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어요. 피그먼트 다잉을 통해 빈티지한 색감을 표현해줬고요. 로고 자수 디테일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도 남녀 공용으로 착용하기 딱 좋은 사이즈고요. 스트링으로 잠그는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만들어줘서 이런 빈티지한 무드에 정말 잘 맞더라고요. 여섯 번째 제품은 디자인 핀 아트워크 세트입니다. 요즘 신발 꾸미기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남들과는 다른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게 재밌어 보였는데 이런 배지를 옷이나 가방에 달아주면 간단하지만 귀여운 포인트를 줄 수 있어서 이것도 한번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제품은 패서디나 크로포드 집업 M사이즈입니다. 제품 무게가 1kg 정도로 적당히 무게감 있으면서 탄탄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플리케 자수 디테일로 은근한 포인트를 주면서 빈티지한 무드에 활용해줘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품은 여유롭지만 크롭한 기장감으로 이너티와 레이어드 코디했을 때가 정말 예쁩니다. 저랑 비슷한 체형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우터 기장이 대부분 애매해서 레이어드 코디할 때도 어려움이 있는데 요즘은 크롭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특히 이번 어반스터프 제품들이 다 크롭한 편이어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투웨이 지퍼를 통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데 다 열고 입어도 좋고 다 잠그고 입어도 예쁜데 저는 위쪽을 잠그고 아래쪽을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여덟 번째 제품은 오버다잉 후드 워크 자켓 M 사이즈입니다. 높은 밀도와 헤비한 중량감을 가진 코튼 원단과 6온수 충전재를 사용해서 겨울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피그먼트 다잉을 통해 빈티지한 색감을 느낄 수 있고 시그니처 벌룬핏으로 실루엣이 너무 예쁩니다. 투웨이 지퍼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전면부 가슴 포켓 지퍼 디테일이 있어서 좀 더 거칠고 빈티지한 무드를 더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레이나 블랙 같은 무채
채색이랑 입어주면 쉽고 예쁘게 코디할 수 있는데 자칫하면 칙칙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저는 가방으로 색감 포인트를 줘서 코디해봤어요. 이런 와인 컬러가 또 빈티지한 무드에 잘 어울리거든요. 아홉 번째 제품은 가먼트 다잉 봄버 자켓 M 사이즈입니다. 여덟 번째 제품이랑 거의 비슷한데 후드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좀 더 캐주얼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오버다잉 후드워크 자켓을, 심플하면서 좀 더 다양한 코디에 활용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선택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셔츠를 좋아하는데 특히 이런 패턴이 들어간 셔츠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빈티지한 무드가 느껴지는 체크 셔츠를 이너로 활용해봤는데 이 자켓이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기본 티셔츠나 후드티를 이너로 활용해줘도 좋지만 이런 셔츠와 함께 흔하지 않으면서 센스있는 코디를 연출해보셔도 좋겠네요. 마지막 10번째 제품은 빈티지 워시드 롱 베기 팬츠 라지 사이즈입니다. 실수 데님 원단을 사용해서 탄탄한 핏을 느낄 수 있고요. 빈티지한 워싱 디테일이 가장 큰 특징으로 그레이 컬러감이 매력있는 제품이에요. 가을이랑도 잘 어울리면서 활용도가 높은 그레이 컬러이기 때문에 밝은 컬러의 그레이 팬츠 찾으셨다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어반스터프의 신상 제품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상하이 모두 특유의 시그니처 핏으로 나와서 실루엣이 정말 만족스러웠던 제품들이었어요. 평소에 캐주얼한 코디를 좋아한다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구독자 이벤트와 할인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잘 확인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